NC에 가입했던 NC스케일과 함께 예당 통합, 기감, 기아성 등등 9개 교단이 주도하고 있는 한국교회 연합교환입니다. NC스케일과 WCC를 통해서 이 9개 교단은 오래전부터 공산주의를 용인하고 동성애를 용인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이들이 이제는 나머지 교단과 연합해서 한 기원과 한 기총을 물리치고 자기들 스스로가 한국교회 전체 대표기관인 양 허울을 씌워가지고 이들이 지금 주사파 정권하고 야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새 하나 이 야합하는 세력이 있는데요. 을사고도학을 체결했던 그런 아픈 사례가 있었고, 또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주도했던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제2의 신사참배를 주도하고 있는 이 세력들이 바로 한교통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차별금지법 통과가 단순한 동성애 문제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한국교회를 저들은 분쇄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기독교가 세속의 정권이 분쇄할 수 있는 그런 만만한 조직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들이 만든 종교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손수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셔서 모든 인류의 죄값을 해결해 주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주 오직 예수, 진리의 종교입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수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와 주신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차별금지조항에 종교차별조항도 있는데 이것 참으로 어불성설이요 망발에 불과합니다. 어찌 예수와 석가모니와 마호메트가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저 인도의 신두교 신들, 그 잡다한 신두교 신들과 똑같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구원받는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무력화시키고 굴복시키겠다는 마귀의 수법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악법이 설사 제정되다 하더라도 우리 기독교는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세상 권력, 세상 돈과 명예와 권력과 그 어떤 주사파 정권, 아니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기독교는 결코 무릎 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오직 진리 구원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목숨을 내놓더라도 생명을 걸더라도 얼마든지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 다 포기할 각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별금지법 하나라도 어떤 악법이라도 절대 우리 교회를 꺾어낼 수 없고 우리 신앙인들을 굴복시킬 수 없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순교적인 조항을 직면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면서 좋게 얘기할 때 사악한 괴혈을 꺾어버리고 이 차별금지법이란 거짓말로 대한민국을 속이고 한국교회를 속이려는 이 마귀의 술수를 당장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